근데 저는 그 어떤 공부보다도 살을 빼는 과정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다이어트를 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이라면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 없겠지만, 근데 저에게 다이어트는요 또 다른 의미였어요. 살을 뺀다는 것 이전에 저는 여성분들이 예뻐지고 싶고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다이어트라면 권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뭔가 나의 한계치,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보기 위해서라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다이어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전 치열하게 살아본 적이 없고 뭔가를 치열하게 해본 적이 없는데, 다이어트를 하려고 보니까 치열하게 나 자신과의 싸움을 매일매일 해서 이기지 않으면 이 성과는 달성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대형 피트니스들이 할인을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용돈을 탈탈 털어서 3개월을 등록해놓고 매일 3시간을 갔어요. 유산소, 부위별로 운동 3세트씩, 마무리 스트레칭, 뭐 씻고 옷 갈아입는 것까지 3시간을 매일 하자. 이걸 못하면 너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저 스스로에게 주입했어요. 뭐 살을 완벽하게 빼는 키로수 목적 달성 이전에, 아나운서라는 꿈을 이루기 이전에, 토익 점수 몇 점 이전에 매일 세워놓은 3시간의 계획도 네가 못한다면 넌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저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뭐 물론 그 와중에는 며칠씩 빼먹고 뭐 일주일 안 가고 남자친구 만나서 뭐 먹고 흐트러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만큼 뭔가를 열심히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헬스클럽 가면 이제 러닝머신 위에 TV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YTN이나 KBS1에 맞춰놓고 선배들이 하는 뉴스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따라하면서 저기 있는 나 자신을 투영해 보면서 매일매일 1시간씩 러닝머신을 하고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사시험을 볼 때에도 다른 친구들보다 완성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66 사이즈 정장은 입을 수 있고 비록 굵은 다리지만 커피색 스타키에 가릴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막 외모가 스펙이냐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외모를 스펙으로 갖추기 이전에 그런 나 자신과의 싸움, 한계치를 넘는 능력을 스펙으로 갖추고 싶다면 꼭 나 자신과의 약속을 한번 넘는 도전을 해보시라고 제 경험껏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